안녕하세요. 저 뉴비전 청소년센터의 최영규 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분은 미얀마에 계시는 우리 김봉래 선교사님이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뉴비전 청소년센터에서 미얀마에 우리 선교사님을 한 3년 전에 보냈죠? 4년 됐나요? 2011년도에 벌써 7년이 다 됐습니다. 그래요? 예. 거기서 이제 우리 중독자들을 섬기려고 갔다가 거기에 우리 전문의 선교회 우리 김봉래 선교사님이 평신도 선교사라서 자비랑으로 3년 거기서 계셨죠? 네. 3, 4년 됐습니다. 예. 자비랑으로. 뭐, 평신도 선교사가 자비랑으로 가기가 너무나 벅차는데, 본인 당신이 또 자비량으로 우리 뉴비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미얀마에 깃발을 꽂고 또 이번에 11월 며칠 날 가는 거죠? 11월 6일날 여기 미국에서 출발합니다. 예, 11월 6일 날 가서 이제 고아들하고 고아들을 우리 뉴비전 교회가 거기에 지금 이제 후원하고 그 다음에 또 고아 유치원. 네, 뉴비전 유치원이 거기서 3년 전에 건축이 됐죠. 예, 그래서 이제는 저 거기에 중독자들을 좀 섬기고 중독 센터를 좀 만들어서 거기가 이제 미얀마가 중독의 삼각지대라고 하니까 일단 이번에 우리가 11월 6일 날 이제 많은 준비를 해서 물품들이 못 먹을 필요하죠. 거기에 11월 6일 날 가려고 한다면. 그 나라는 아직까지 열악하기 때문에요. 뭐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또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물량도 또 한계가 돼 있고 그래서 저 의약품이나 또 우리 학용품. 네 유치원을 섬기고 있으니까 유치원에 필요한 학용품 그다음에 뭐좀 세면 도구 같은 거. 네 등등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150 가정 제가 생각한 것 같은데 150 가정들을 좀 네. 섬기고 그다음에 이제 중독자들 지금은 뭐 지금 세계가 중독에 다 지금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생각합니다. 저희는 뉴비전 청소센터가 지금 20년째 지금 사역을 중독 문제만 마약 문제 특별히 지금은 이제 모든 청소년들이 헤로인을 통해서 또 코케인을 통해서 또 마리화나를 통해서 중독으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또한 영혼이 파괴되고 그런 거 자체가 이제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김봉준 선교사님이 미얀마 가서 11월 6일 날 이제 가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또 훑어보고 또 같이 참여하실 분들도 있으면은 괜찮죠? 예. 네, 동참하실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 이번에 선교팀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미얀마를 가려면 지구 두 바퀴 한 바퀴 반. 그렇지, 한 바퀴 반. 예, 한 바. 반 바퀴에서 3분의 1 정도 아, 돌아요. 예, 반 바퀴에서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선교사님이 평신도 선교사하면서 현지인을 한명또또이 미국에 데려왔죠. 비행기표까지 다 해서. 네, 3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잘 여기 미국에서 적응하고 훈련받고 있어요. 준비가 되면 또 우리가 같이 돌아가서 또 현지인을 목표로 삼아서 또 사역을 같이 할 거고요. 우리 선교사님의 그런 마인드가 아주 좋은 거 왜냐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얀마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현지인을 와서 교육시키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훈련시켜서 우리 자매도 전문의 선교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지금도? 네, 미용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약 선교를 하면서 걔네들이 갱생을 하면 직업이 있어야지 다시 또새 터전을 잡는데 발판이 될것 같아서 지금 전문인으로 지금 미용 선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뉴비전에서는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거든요. 정말 1년에 한명 청소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며, 1년에 한명한 리더자를 세울 수 있으면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향하여서 훈련시키고, 그래서
그 한 명이 수백 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선교사님도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우리 그 이번에 11월 6일 날 가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세운 저 뉴비전 유치원 방문하고 또 거기에 또 뉴비전 유치원 같이 있는 교회 또 거기도 방문하고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섬길 것이고요. 또 마약 상담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미얀마에서 마약 상담 학교를 하고 계신 분을 가서 저희들이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동참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마약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 현지인이죠? 네, 현지인이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필요한 것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가서 같이 돕기로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현지인들은 우리나라에 몇 년도 정도의 그런 상황들이죠? 네, 거기 수준이요. 한국의 한 60년대, 60년대. 네, 정도로 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거의 우리 미국에 있는 분들이 이제 가서 지원하고 옛날에 우리 한국에 못 살았을 때에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와서 연세대를 만들고 이런 세브란스 병원을 만든 것처럼 우리 이제 뉴비전의 선교사들도 그쪽에 가서 중독센터와 또 그 중독 뭐죠? 여기가 병원 같은 게 뭐죠? 진료소. 아 진료소, 진료소도 예, 필요합니다. 진료소도 네. 필요하고 아니면 그 뭐야 뭐라 그래요? 그 청결도 잘 안 돼 있죠, 거기도. 아 위생교육 예. 정말 안 돼 있어요. 정말 새마을 운동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예, 예. 하면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예. 그 환경을 보면은. 예. 네. 거기 뭐 제가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뭐야 뭐 도마뱀이 뭐 오고 한다면서요? 아 그거는 열대지방에서 많이. 열대지방에서. 처음에 가면은 좀 놀랍지만 그냥 친숙해져요. 시간이 가면 그 환경에 적응이 되니까 친숙해지고. 예. 모든 걸 그냥 주님 안에서 누리는 거죠, 뭐 다. 예. 예. 예, 막 하여튼간 우리 선교사님들이 대단하신 것이 좋은 환경, 좋은 공기, 이 미국을 뒤로 하고 현지에 맞지 않는 물과 또 공기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 오직 예수의 복음을 향해서 헌신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11월 6일 우리가 떠나는데 혹시나 같이 동참해도 되나요? 어떻게? 네, 동참. 여러분이 동참하시면 좋죠. 같이 협력해서 또 선을 이뤄나가는 일이니까요. 예, 네. 중독에 관심이 있든지 아니면은 소외된 곳에 관심이 있든지 가서 눈으로 보고 그럼요. 그들을 도울 네. 수 있고 네. 함께 이렇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하튼간에 우리 뉴비전을 위해서 또 미얀마 뉴비전이 세워진 것을 위해서 감사하고요. 저희한테 연락해 주실 분은 215-782-3789로 연락 주시든지 우리 선교사님 전화번호 하나 남겨. 예. 네, 제 전화번호는요. 267-229-5464입니다. 예. 네. 그러면은 저희 저희 뉴비전 청소년센터가 본부가 이제 필라델피아가 있고요. 텍사스에 있고 그다음에 조지아에 있고 뉴욕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범마라고 옛날에 범하죠? 네, 옛날에 범하죠. 네, 옛날에 범하. 미얀마. 지금 미얀마로 바뀌었으면은 여기서 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